죽지 말라. 실제 이번에 유령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파라다이스. 이거 세 종목을 다 들고 왔어, 제 방에. 파라다이스, 또 강원랜드. 강원랜드. 또 뭐죠? 예, GKL. 이걸 다 들고 왔어요. 한꺼번에 다 샀더라고. 아, 왜 이거 샀어요? 그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세개 샀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추천주라고 해서 추천주? 아니 그러면 제일 약 얘네들은 다 역배열이잖아요. 다 갈아치우시죠. 뭘로? 파라다이스로 합치세요. 그랬더니, 아유 파라다이스는 계속 나가고, 그죠? 아유 파라다이스는 자 정배열 나가서 계속 가고 있고요. 하, 우리 여기서 산 거거든요, 또.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 다 샀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거예요. 정배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두 놈은 역배열이잖아요. 강원랜드. 그죠? 역배열이죠. 또 누구예요? GKL. 역배열이잖아요. 얘도 역배열이잖아요. 이제 넘어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사라. 다 합쳐버려라. 분산 조금씩 사지 말고 다 합쳐버려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대 양봉 나가면서 더 올라가 버렸죠. 이게 어디 쫄쫄쫄쫄 저 전고점 돌파 나가네. 이런 걸살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바닥에 있는 종목만 들이사면 수익이 안 난다. 바닥 좋아하면 인생도 바닥이다. 그죠? 인생도 바닥이죠. 너무 올랐어. 그죠? 여러분 다 생각이 그러죠. 너무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다고 안 산대. 그죠? 너무 올랐다고 안 산대요. 사지 말래요. 어리석은 경우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을 소진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바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탁월한 경영자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수십 년간 높은 성장을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올랐어. 팔아야 된대. 뿡뿡이 아빠는 이제 팔고 후회되죠. 좋은 기업을 팔고 후회되죠. 뭐예요? 더전비죠. 안 팔았어야 되는데. 아유,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볼 걸.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았잖아요. 요게 무서웠지, 그죠? 아, 요게 무서웠죠. 요걸 조사 들어갔어야지. 템플턴은 딱 조사 들어가서 딱16% 빠질 때 우리 유리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공매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좀 이상하다, 얘들. 아니면 다를까? 딱 들어갔더니, 이게 250억을 갖다 팔아가지고 공매도 쳐서 이 3일 동안 돈을 싸그리 40억을 챙겨 먹은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래놓고 다 쇼커버링 들어가면서 쫙 끌어올린 거예요. 이걸 알줄 알아야죠, 그죠? 템플턴이 없으면 혼자 있으면 두려우니까 팔게 되거든요. 근데 템플턴 방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고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거 공매도 갔다. 그러면 전고점 깨지 않으면 까짓 거 맞짱 떠봐라. 진짜 맞짱 떴더니 진짜 가버린 거예요. 제 방에 졸업하고 나간 회원이. 전문가님, 기가 막히게 맞았어. 촤악, 그죠? 안 팔았더니, 아까 지금 나가신 분도 부기부기님도 들고 있는데 아직도 안 팔았어요. 제가 이나머에 이거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유료방송에 있었으니까. 전문가님 이거 팔까? 아니야,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 이게 추가 매수란 거야, 이 자리에서요. 추가 매수 들어갔죠. 이거 들고 오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또 갔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16%를 빠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6% 빠뜨리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까짓 거 어차피 여기 떨어졌으니까, 전고점까지 한번 지지 하나 한번 보자. 맞짱 떠보자. 저녁에 한번 가서 보면, 공매도인지 아닌지 확인되니까, 저녁에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50억을 내리 쏟아버린 거예요. 이 하루에. 그러니까 공매도 해가지고 돈 싸그리 먹었지. 40억을 챙겨, 이틀 동안 40억을 챙겨 먹었지. 40억이면 60억 챙겨 먹었지. 요거 한 번에 40억 챙겨 먹었으니까. 이게 또 이거 뭐 20억 챙겨 먹으니까 6%, 16%, 20몇 프로 떨어뜨리면 두렵죠. 그런데 템플턴한테 설명 듣고 나니까, 에이, 까짓거 뭐, 여기 안 깨는데 뭐 수익 반납했다 생각하고 맞짱 떠보자. 맞짱 떴더니 이게 올라와서 지금 신고가 내고 있어. 와, 안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0%가 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팔았어요.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예, 도전 비전도 들고 있고, 또 제방에 졸업하고 3개월 공부하고 나간 또 한 분 또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자주 오시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들고 간 거예요. 이거 설명을 받으니까 내가 자신 있으니까 들고 가지. 이거 설명 안 받았으면 두려워서 이거 들고 갈 수 있나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두려움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죠. 유료방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너무 올랐으니까 끝났다. 너무 올랐어? 너무 오른 게 얼마예요? 예, 너무 오른 게 지금 예, 500%가 넘게 가나요?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나 높은 이익 성장이 주식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매수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여러분이 수도 없이 그저 이평선을 갖다가 추세 이탈 해도 이걸 갖고 간 사람은 지금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수익이 엄청난 겁니다.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음에도 성급하게 서둘러 수익을 한정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벌리느냐? 가서 부실 종목, 모질이 종목을 사게 되더라. 기업이 훌륭한 기업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은 업종과 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배운 평균 회귀라는 거잖아요. 그죠? 평균 회귀는 주가의 평균 회귀가 아니라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라든지 이런 거,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걸 평균 회귀라고 하는 것이지, 주가를 보고 올라갔으니까 평균 회귀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엉터리 강의한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제대로 배울 때, 아, 주식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가치로 갔을 때 큰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매일 단타방에 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죠? 흔들려가지고 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단타를 하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왜 더 많이 못 보냐고요? 단타를 하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더 많이 못 벌죠? 손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절. 돈이 줄줄 새거든. 그죠?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아니 차트를 보면 다 맞출 것 같지. 그죠? 그런데 안 되거든 그게. 주가가 10배, 20배가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회사가 돈을 앞으로 더 벌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안 보고 뭐만 보려고 그래. 차트로만 보죠. 너무 많이 올랐어. 주식을 사는데 마음에 든다면, 그죠? 주식을 사는 것은 결코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그런데 무슨 뭐 짠돌이 매매니 뭐 밑에다 대놓고 예약 매매한다느니 뭐 멍뚱한 소리 막 하죠. 아니 시장이 막 주가가 가는데 무슨 밑에다 대놓고 안 사지면 그거 매일 쫓아갈 거예요? 오늘도 안 사줬어. 급등 나가는 바람에. 내일도 안 사줬어. 아유 저렇게 나갔는데 뭐 사지기는 어떻게 사죠? 그러고 그냥 밑에다 대놓고 앉아 있어요. 아니 좋은 종목이면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아니 뭐 기관 외국인이 어제 100만 주를 사는데 그냥 사지 그거를 뭐 밑에다 대놓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전문가도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다 엉터리 방법이에요. 주식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지가 돈 벌어주잖아요. 왜?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니까. 뭐 밑에다 대놓고 사요?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을 여러분이 견뎌내시고 시간에 투자하면 어느새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로 변해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는 거예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 명인들도 3 내지 5년 보유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누린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워낙 2018년, 2019년에 안 좋았다가 이제 2019년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시장의 힘을 믿고 여러분이 갈 때 큰 수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의 성공 요건으로 여러분은 그래서 용기와 배짱,
끈기 있게 인내를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큰 수익.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나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먹어야 된대. 그죠? 저 잡초를, 그죠? 꽃을 뽑아서 잡초를 키우지 말라. MCX 나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슨 200% 나갔어. 그건 이거 끝났을까? 200%로?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로 한번 평가해 보자. 과연 얘가 고평가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자. 까짓 거. 그죠? MCX. MCX가, 자, 고평가일까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6,500억이네요. 그죠? 시장 가격이잖아요. 시가 총액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 시장 가격. 그럼 공정 가격은, 이 기업의 공정 가격은 뭘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이 기업의 공정 가격. 이 기업이 만약에 자식한테 물려준다면 상속세를 매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가격으로 매기, 시가 총액으로 매길까요? 공정 가격으로 매겨야 되겠죠? 아마 시장 가격으로 매기면 세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나 망할 일 있어요? 아, 국세청에서 그렇게 세금을 안 매기겠죠. 그럼 공정 가격으로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업의 공정 가격은 뭡니까? 그죠? 공정 가격은 뭐예요? 기업의 공정 가격은 자산 총계가 아니라 자본 총계가 되는 거죠.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합친 개념이니까. 그럼 이 기업 자본 총계잖아요. 여기다 아, 니네 돈이 도대체 자기 자본이 얼마나 들고 있는 거냐? 그죠? 그죠? 자기 자본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아, 우리 2,100억입니다. 아, 2,100억이요. 그건 거기다 세금을 때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죠? 당신네 보유한 자산이 그만큼이니까 순자산 가치 아닙니까? 당신네. 그 순자산 가치에 내가 세금을 때리겠습니다. 양도세 얼마 내시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세금 때리겠습니다. 아, 시가총액 때리면 우리 망할 일 있습니까? 그죠? 살림조사님 실수했죠? 그죠? 아,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가면, 아, 봐. 근데 영업이익은 얼마 내는 거야? 영업이익이 올해 1,100억을 낸다는데? 아, 이게 따블따블 갔는데? 그죠? 따블따블. 야, 진짜 생각 대단한 거죠? 아니, 영업이익이 따블따블 가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 올해 1,100억이 난다는데, 그러면 1,100억에 10배 수단이면 1조인데, 아직 6,500? 아, 이거 아직도 그럼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네. 아직까지 그럼 나는 안 팔어. 자산가치 대비 지금 2,100억이니까, 얼마요? 지금 6,000억, PBR이 그러면 한3 정도, 3. 얼마 되겠네? 뭐, 그러면, 뭐, 주도주가 갈 때는 3이 뭐야? 10배도 가는데. 아, 이 정도로 돈을 잘 번다면, 10배수 간다면, 이거 시가총액 1조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걸 들고 갈수 있는 거죠. 너무 올랐어. 200% 올라갔으니까. 차트가 200%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못 들고 가. 다 팔아버리고 없어. 뭐, 이격 났으니까 댕강 잘라야 된다. 나 조정 들어온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어. 조정 들어와? 참어, 기다려. 더 사. 더 사. 더 사. 아이고, 전문가님, 수익이 커졌어요. 좋아요? 에, 좋지요, 당연히. 안 좋은 사람 어딨어. 그죠? 자, 여러분이 공짜 종목도 오늘 10%가 넘어갔네요. 그죠? 에? 10%가는, 이게 9.4% 올라갔어. 이야, 멋있다. 점프. 제가 1,000만 원 사놨다 그랬죠? 가짜 계좌에. 그죠? 이 힌트 계좌에. 이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 그죠? 아니, 들고 가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아유,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난리 났어, 또. 어떤 종목이. 보여줘요? 아유, 아까 잠깐 보여준 거 말고도 제가
더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 들어오셨나 모르겠다. 더 사라 그랬더니 아 정말요? 더 사. 걱정하지 말고. 그게 누구냐면 소프트 센. 아휴 진짜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휴 이게 또 나왔네. 다 여기서 그죠? 그죠? 자 여기서 또 아, 자르지 마요. 더 삽니다. 추가 매수 들어가요. 추가 매수요? 예. 오늘 또뻥 나가버렸네. 여기까지 나가려네. 아유, 11%가 넘게 나갔어. 차. 여기서 사준 거거든, 여기서. 여기서. 참 기가 막히죠, 차트. 여기서 사주고 또 사, 또 사, 또 사. 제발 더 사라. 또 올라갔습니다. 눌렀습니다. 아, 또 사. 좋은 일 벌어질 거야. 그랬더니 오늘 또 막. 아, 시장이 뭐 떨어지건 말건 우린 다 정배 올라가는데 뭔 두렵냐? 정배 올라가는데 뭐 두려워요. 그냥 추세 추종으로 그냥 강력하게 가는 거지. 뭘 이것저것 잘라먹고 있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벌써 수익이 얼만데. 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맨 잘라먹다가 그냥 강력하게 보니까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익이 얼만가.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있어. 수두룩. 앞으로도 또 가야 돼. 이게 벌써 63% 나갔어요. 오늘. 참 시장이 뭐 폭락했네. 어쩌네. 뭐 난리치거나 말거나. 그냥 간다. 들고 가라. 이게 뭔 일이야, 오늘. 그죠? 오늘 뭔일난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뭔일 났는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너네들 도대체 왜 그러냐? 아, 전쟁한다며. 왜 전쟁 안 해? 그죠? 아, 우리는 신났어. 자, 어제 떨어뜨린 거다 올라왔습니다. 어제 시장이 떨어뜨린 건데. 그런데 반도체는 가고 있다. 또 갑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죠. 이런 걸 제대로 배우고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알아야 뭐가 커지는 거지. 꽃을 왜 뽑아 가는데? 에? 가는 종목을 꽃을 뽑아 같이 평가해보고 저평가면 악착같이 들고 가야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주가만 좀 올라가면 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다 잘라버려. 뭐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뭐 이격 났다고 잘라주고 뭐. 아 조정 잘 들어왔다고 또 자랑하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어떻게 1800% 갈 때까지. 이걸 어떻게 들고 갈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갈때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1800%까지 들고 갈수 있어요? 아, 정배열인데 왜 잘러? 정배열인데 왜 자르냐고요? 봐, 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뭐, 전문가가 가면 역배열에 사줘야 돈 많이 번다고 그러죠. 아, 정배열에 그냥 정배열까지만 가요. 그냥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제 말은 안 믿어갖고 뭐만 믿어요? 역배열 사지 돈 많이 번다고 자꾸 역배열 살라고 그래.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 말을 안 믿어요. 다 누구 말 믿죠? 매스컴에서 이름 날린 사람들, 전문가들. 그죠? 증권사들. 그죠? 다 이름 날린 사람들만 듣죠. 어차피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으라는 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역배열에 사줘야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딱또 역배열에 살라고 아우성 치고요. 힘은 언제 세지는 거냐? 정배열에서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역배열 살 필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다 접어버리고. 나 정배열만 먹을래. 그래도 돈 벌어요. 단, 부실 종목 사지 마라. 이게 뭐예요? ENF 테크놀로지 또 나와죠. 아까 누가 그러던데. 또 나와죠. 오늘 나갔나? 신고가 또 나갑니다. 전고점 돌파하겠죠. 뭐예요? 꽃이 피기도 전에 꺾지 마라. ENF 테크놀로지. 뭐다? 애칭가스 납품하는 기업. ENF 테크놀로지. 다, 신고가 또 나가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넘어가. 그런데 무슨 반도체 소부장이 다 나가는데, 주도주가 아니라고 그러질 않나. 주도주는 다 놓쳐버리고 있죠. 가서 그냥 부실 급등주나 그냥 간다고. 맨날 그런 데 쫓아다니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커진 거잖아요. 돈이 얼마야 이게. 아, 여기서 사면 어떠나요? 그죠? 이게 벌써 얼마예요 수익이. 왜 잘라먹어요? 커지는데. 신고가 났는데. 37%. 뭐가 두려워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너돈못 버냐? 아, 나돈못 벌면 안 살게. 돈못 벌어? 어, 가만 있어 보자.
403, 305, 450조. 돈잘 버네. 올해 620이요. 이 영업이익이 또 커졌네, 이거. 아니, 100억, 110억, 119억, 140억, 198억. 점점 커지네. 못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고평가 아니야? 아유, 4, 620억. 시가총액 나 얼마냐? 아유, 아직도 620억이면 뭐 6천억. 10배수만 해도 6천억. 아직 안 됐고. 그럼 15배 하면 뭐예요? 예? 8천억.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뭔가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이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고 크게 갖고 가서 수익을 내는 거지. 전부 다 그냥 그몇푼 먹다고 자랑만 하다가 좋은 종목 다 놓쳐버리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뻐꾸기 둥지로 다 날라가 버렸네. 이런 내 종목 뻐꾸기로 돈으로 도망갔어요. 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저 뻐꾸기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신고가 내는 거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얼른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붙들고 있고, 본전 찾아줄 거라고 죽어라 붙들고 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놈을 더 사서 돈을 벌고, 못 가는 종목을 비중을 축소해다가 가는 놈을 더 사라 그래도 안 돼. 진짜 안 돼요. 한솔 케미칼, 잘 가나요? 아까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 한솔 케미칼 또 나갔나요?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아, 그러면 또 나갔겠지. 나도 비메모리야. 나도 비메모리나, 아, 얘는 말고. 한솔 케미칼. 나도 비메모리라고. 딱,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종목을 이해해야 돼요. 무진장 많죠? 2,000개 종목에 무진장 많은데. 전문가님, 종목이 많아요. 아, 내가 사고 있는 종목 들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관계 있냐고. 좋은 종목을, 이렇게 돈잘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걸 포트를 짜갖고 들고 가면 되지. 다른 사람 사는 걸 똑같이 사야 된대. 아니, 그럼 남은, 예, 10만 원에 사주는데 자기는 그럼 15만 원에 사주면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단타는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이 종목 갖고 계속 해 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장기 투자는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사줍니까? 여기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그런 종목 사주는 게 낫지요.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나도 다른 사람 수익 난 종목을 똑같이 사줘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 갔는데 여기서 사주면 어때? 조정 들어오면. 나는 그냥 조정 들어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걸 똑같이 사준다고요? 그렇게 실제로 무료 방송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면 반도체가 하는데 나는 원익 IPS 들고 있고 나는 K스택을 들고 있고 나는 솔브레인 들고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빨리 갔지 알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 기업이 괜찮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오, 저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신나니까 우리 유련들은 오늘 아마 신났을 것 같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 아마 외국인이 많이 사지 않았을까. 이거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오늘도 나갔나요? IoT 사물 인터넷 종목 수혜주다. 스마트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아유 못 들고 갑니다. 난안 사이요. 너나 사세요. 그죠? 너나 사세요. 또 나가네. 스마트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벌써 수익이 얼마 이만큼 갔잖아요. 여기서 사주니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아, 기가 막힌 자리에서 사줬으니. 여기까지 들고 갔으니 수익이 얼마나 커진가. 제발 좀 사라 그래도 안 사요. 그죠? 제발 좀 사라. 들고 가라.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자리야. 매수, 매수, 매수.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 팔아버리고 없이. 나는 없이요. 어휴, 동진이 오늘 신났네. 7% 나갔네. 동진이 오늘 신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법, 예,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 따라서 하는 투자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다 단발성으로 끝나게 됐죠. 지속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익 수성님 어서 오세요.
오늘 꼭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일 꼭 투자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확실한 투자 범위에 왔을 때 투자하고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담담하게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돼요. 이것이 뭐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급등 나가면 급락 나와요. 그러나 좋은 종목은 꾸준히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조정 구간이나 상승 구간이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유해서 시간에 투자하겠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 맞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순식간에 템플턴도 엑스원은 이제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치 투자는 힘들죠. 왜? 장기 보이니까. 떨어지는 걸 온몸으로 받아내려니까 힘들죠. 지금은 매일매일 웃을 수 있어요. 왜? 올라갈 때마다 수익이 점점 커지니까. 그것이 시장의 역사예요. 시장의 흐름이에요. 단타에서 그 수익을 크게 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엑스원에서 보여줬죠? 저는 한 번도 팔고 사고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2월 달 제가, 예, 수익률 1등 한거 아시죠? 예? 1등 한거 아시잖아요. 여기에 제가, 그죠? 베스트 전문가에 가 있고요. 12월 달에 실제로 수익률 베스트에 보시면 12월 달에 4주차, 3주차, 2주차, 1주차. 뭐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팔고 사고 했나요? 그럼 단타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이긴 거예요? 팔고 사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 포트를 짜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처음에는 제가 3개월을 잘못해가지고, 예, 실수를 벌렸어요. 어떻게, 저는 그냥 한번 사면 끝까지 가는 건 줬어요. 연말까지.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3개월마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당장 올라왔잖아요. 전문가로, 베스트 전문가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포트 짜서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야, 오늘 소프트셋 날라간다,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유령 또 좋아가지고 또 오늘 기분이 엄청나겠네. 와, 이거 뭐 다요. 솟구치는 거예요, 막. 저는 이미 연말에도 얘기를 해줬죠. 연초에 중소형주 간다. 중소형주 펑펑 나가서 이게 뭐죠? 여기서부터 순식간에 수익이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어이, 무식하게 나가네. 그죠? 14%가 또 나갔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대로 봐서 템플턴의 왕에 왔으면 이게 동진 세미콘도 오늘도 엄청나게 나가네. 이거 7%가 나갔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다 펑펑 여기저기 막 전부 나갔습니다, 오늘. 그죠? 슈프리마도 8%, 무슨 이거 13%, 한솔택배에서 9%, 막 삼양식품 4%, 뭐, 난리 났어요, 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투자 집계 잠깐 볼까요? 야, 누가 사냐? 우리 방은 외국인이 많이 사면 대박 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기업을 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 코스닥을 외국인이 혼자 다 사고 있어. 역시 그러니까 우리 종목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갑니다. 또 그래서 장기 투자 성공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투자 성공이를 바라는 것은 투자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방법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투자금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릴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여윳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이 50% 떨어졌다고 그거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이 업황이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복구하고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 팔까요? 그래서 아, 팔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예, 또 나갔죠. 자, 바닥에서. 자, 더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더 사세요. 더 사요. 제발. 또 떨어졌습니다. 더 사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추가 살 돈이 없어요. 여기까지 나가니까, 우와. 어제 자르려고 그런 걸 제가 자르면 안 됩니다. 이제 갓 먹담합니까? 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르지 마요? 예, 자르지 마요. 먹담합니까? 15세 얼마큼 올라왔어요, 이게. 이게 벌써, 예? 벌써 47%가 넘게 올라왔는데. 왜 자릅니까? 가담합니까? 정배열인데. 제가 그러니 정배열인데 왜 정배열을 갖다 두려워하냐? 역배열을 두려워해야지. 정배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역배열을 두려워해야지. 커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장기 투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세 매매를 추세 추종으로 해서 큰 수익을 먹는 거지. 무슨 그냥 잘라먹고 무슨 추세 추종이라고 그래요? 아니 원래 댕강 잘라먹고 그 추세 추종입니까? 내일도 올라가는 것도 잘라먹고 추세 추종이라고 그래요? 그건 추세 추종이 아니라 추세가 갈때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걸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먹고 댕강 잘라먹고 내일도 댕강 잘라먹고 그건 추세 추종이 아니에요. 다 단기 트레이더지요. 이 추세가 상승으로 우상향할 때 여러분이 강력 보유해서 갈 때까지 먹는 것을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틴 프링의 추세 추종 전략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추세가 무엇인지를 알죠. 지금 절판이 돼서 안 나오는데 책이. 그죠?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우상향으로 갈 때는 진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문가의 진단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때까지 강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됐든 말든 추세가 상승하면 강력하게 끌고 가도록 해서 큰 수익을 먹는 걸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배열로 가니까 정배열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우리 끝났습니까? 이것을 진정한 추세 추종 전략이라. 추세 추종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경만 잘라먹고서 추세가 가고 있는데도 잘라서 오세요? 꽃을 빼다가 잡초를 키우려고 다른 데 가서 부실 종목 사. 그죠? 진정한 추세 추종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이 절판됐으니까 추세 추종 전략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마틴 프링이 쓴 추세 추종 전략. 어떻게 하는 건지. 단타 매매를 하면서 추세 추종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또, 차트로 매매하면서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신가치 투자라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여러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반발해도 좋아요. 잘못됐다. 전문가님 강의에 잘못됐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신가치 투자니 뭐 어떤 책까지 썼던데, 120권의 신가치 투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 분석을 하는 것이지, 차트를 보고 가치 분석을 한다면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우상향할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여서 장기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추세 추종 전략이지, 오늘 맥 잘라먹고 내일도 잘라먹는데 그게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말이 되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가서 엄청나게 수익을, 마이클 코벨인가요? 마틴 프링이 쓴게 아니고, 자, 마이클 코벨인 것 같네요. 책이 지금 책상에서 빨리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 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때 여러분이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추세 추종을, 여기서부터 정배열까지, 정배열까지 먹은 추세 추종이 얼마나 많이 큰 수익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도 잘라먹고 내일도 잘라먹는데 그걸 갖다 추세 추종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야, 전부 다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추세가 갈 때, 아, 추세가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추세 추정이지. 아니, 이거 뭐, 오늘도 잘라먹고 내일도 잘라먹는데 무슨 추세 추정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은 무진장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 또 갑니다. 오늘 갔나요? 자, 오이솔루션 갔나요? 네, 오늘도 갔네요. 자, 끝났을까요? 이제 추세 전환하고, 그죠? 추세를 전환하고 또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추세를 전환하고 나가잖아요. 추세를 가고 있는데, 정배열에서 정배역별까지 여기서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이 엄청난 수익입니다. 정배열에서 정배열 꺾을 때까지만 갔어도 여러분은 대박을 먹었습니다. 416%입니다. 이게 추세 추정이라고 그러면 제가 틀린 얘기일까요?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요. 잠깐만요. 진정한 추세 추종이 뭔지, 그죠? 가치 투자가 뭔지,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는 많이 공개를 하죠. 가치 투자가 뭔지 실제로 보여주죠. 그죠? 차트 기법도 지금 유튜브에 3번이나 올라갔는데요. 슬쩍슬쩍 유료 방송에서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를 따져보고 상대 가치도 따져보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고 신가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웃기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추세 추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추세를 가는 종목을 갖다가 매수해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을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추세 가는 종목을 매일 잘라먹는데 무슨 추세 추종입니까? 그건 그냥 단기 트레이더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아, 이게 시세 원리가 추세 추종이 어떻게 가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400%를 먹었습니다. 그럼 추세 전환해서 나갈 때 정배열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또 사면 되잖아요. 아직 고평가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간다 생각하고 매수 들어가면 또 수익이 나 있겠죠. 추세를 꺾었네. 그럼 여기까지만 먹지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분석이 아닌 차트로 추세 추종을 정배열에서 정배열 갈 때까지가 추세 추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어려워요. 또 갑니다. 더존비전. 그런데 항상 저걸 강조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추세 추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종목은 추세를 무시하고 동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 나갈 때까지 들고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차트요? 차트가 전부 정답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비밀은 재무 분석에 있다. 차트는 뭐다? 나침반이다. 방향으로 어디로 갈지. 내가, 배가, 그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죠? 항구에 정박하려고 배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럼 차트를 만든 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침반이죠. 그러나, 재무 분석은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은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 폭발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실제로 주가들이 그렇게 해서 가고 있죠. 얘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못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곤두박질 쳐 있겠죠. 실제로 보여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영제약도 끊임없이 오랫동안 가고 있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고영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또 갑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근시안적인 손실의 비심리를 벗어나라.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많이 그 누구 걸 읽었죠? 행동경제학을 읽다 보면 그죠? 주가는 뭐 귀신도 모른다고 한다는데 주가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려고 대부분이 하지만 대부분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피하는 것은 상상 속의 일과 같다. 고가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손절매해야 되는데 손절매. 맨날 손절매해야 된대. 우리 방은 뭐 칼같이 3%에 손절하고 우리 방은 10%에 무조건 손절해 줍니다. 아, 손절하면 좋은 일이 뭘 벌어져요? 아, 좋은 종식을 왜 손절했냐요? 아, 계속 하락하면 난 망할 거고 설마 망해서 부실 종목은 붙들고 설마 망하겠어 그리고 악착같이 붙들고 가고요. 우리 이런도 제가 잘라라니까 못 잘라요. 하이닉스 같은 돈 잘 번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더 들고 가야 되지만 그죠? 이건 이 써메이지 이거 사놓고 제가 빨리 팔라고 그러니까 못 팔아요.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팔아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라고 이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다고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될까요? 모릅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손실 났을지 상상을 해봐요. 에? 84%. 하, 끔찍하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로 돌아서서 이제 그죠?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30% 빠지게 되면 팔지도 못하고 버티다가는 마지막에 포기로 매도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고점 매수를 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손실을 최소로 하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못 팔아. 부실 종목 붙들고 죽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해 영업이익 적자 누적되면 빨리 여기서 그냥 아유 10% 빠졌으니까 이건 도망가야 돼. 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내가 더 좋은 종목 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물렸습니다. 근데 기업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잘라야 되잖아요.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잘못 샀어요. 판단을 잘못했어.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사고 보니까 이게 부실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부실 기업을 추천하면 그냥 한번 이걸 보세요. 그냥 그것이 돈 벌어준다고 이렇게 붙들고 가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희망이 수십 프로씩 손실나가지고 그냥. 이게 좋은 종목 같으면 돈을 잘 버는 기업 보면 50% 빠져도 저는 들고 가라 그래요. 근데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이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들고 온다니까 제방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컨버즈, 프로스트믹스. 아, 이게 돈 좀 보나 한번 보자. 컨버즈가 뭐 돈 버나 이거? 예? 이런 거 딱 사실 관리 종목으로 이게 뭐 돈을 벌어요 이거? 하, 정말 여러분이 이러니까 다 돈을 못 벌고 까먹는 거예요. 부실 종목. 이게 무슨 뭐 수익 가치가 있습니까? 성장 가치가 있습니까? 예? 유보일까지 까먹었으니까 수익가치가, 자산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차트로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 사주잖아요. 또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나간다고 이런 거 갖고서 또 그냥 난리치고. 결국 여기서 샀다가 그냥 박살나서 상한가 나가면 뭘까? 본전 찾습니까? 본전 못 찾아요. 우리가 본전 찾으려고 주식합니까? 좋은 기업에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사고 있으니까 들고 오니까 제가 정말 부실 종목들을 다 그냥 프로테믹스? 그럼 너는 돈 보냐? 한번 보자고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이유가 프로스테믹스?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또 중국 기업 들고 와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뭐가 있어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다 마이너스예요. 또 뭐 일 뭐 CKH 이거 들고 옵니다. 중국 기업이죠. 돈 봅니까? 예? 돈 벌어요?
한 푼도 못 벌어요. 예? 성장 가치 마이너스, 수익 가치 마이너스. 안 사도 된다는데 꼭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기업을 사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50% 떨어져도 들고 와도 저는 아무 말안 해요.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욕심이, 이 상한가에 욕심이 있거든.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잖아요. 상한가에 욕심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우, 이게 뭐야? 4,500원짜리가 지금 10분의 1 토막났어. 실제로 들고 온다니까요. 전문가가 여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왜?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러니까 물리니까 10% 빠지니까 팔지도 못해. 20% 빠지 더 팔지 못해. 30% 빠지 못 팔지. 이제 50% 빠지면 더못 팔지.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눈탱이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감당도 안 되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주식 쳐다보는 순간 그냥 우라통만 터지는 거지. 아,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떨어졌다 또 나가요. 근데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에다 자꾸만 동업을 하려고 그러다 억지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꾸준히 기업이 실적이 낼 기업인지 중요하고,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 예? 이렇게 버티다가는 종목에서 큰 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 소설까지 붙이잖아요.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AI, BT, 뭐,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예. 실제로 어떤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기 없죠. 여기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끝나게 간다고. 그죠? 여기다가 뭐죠? 전세금도 빼서 사고, 집도 팔아서 사라고? 죽으러 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 법니까? 결국 관리 종목 넘어가 400원짜리가 돼버렸어. 이게 뭡니까? 돈 법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만 아는 정보요? 무슨 자기만 아는 세상에 전문가 정보가 어딨어? 그죠? 집 팔아서 사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보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면 또 그것이 정보인 줄 알고 그냥 가서 정보를 갖다가 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이제 뭐요? 졸졸졸졸 흘러내리니까 또 물타기까지 해. 모르니까 물타기까지 또 5천만 원 갖다가 또 질러. 본전 빨리 찾겠다고. 더 물려버리는 거지. 실제로 이거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돈 버는 기업에서 동업하라는 거예요. 잘못되더라도 기다리면 걔는 갈수 있지만 얘는 기다리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단기 급등해 준다고요? 그런 거 믿지 말자고요. 좋은 기업을 샀을 때 여러분이 저절로 동업이 돼서 잘못될 일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끊임없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가는 거예요. 전문가에 여러분은 너무 목매지 말아요. 템플턴 전문가 너무 목매지 말아요. 제가 강의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걸 배워서 여러분만의 방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좋은 주식을 사고, 좋은 기업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들고 있을 때, 악착같이 인내했을 때, 큰 수익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투자 원칙을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사업님도 어서 오시고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제가 이 교육인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여러분이 혼자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는 길은 저녁 강의, 그죠? 저녁 강의죠? 예, 저녁 강의까지 40 강의를 저녁에서 계속 기초를 가르치고, 아, 이렇게 하니까 주식이 이제 설설. 어떤 분은 벌써, 예, 2개월 만에도, 아, 뭔가 보입니다. 차트도 보이고, 종목도 보이고,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재밌네요. 그죠? 또, 어떤 분은 9개월 가니까 전문가님이 원하는 방법이 뭔지,
주식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단타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죠? 좋은 주식 담아서 가면 여러분이 저절로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 투자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 투자로, 그죠? 아름다운 주식과,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은 평생이 투자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당분 그든 왕초보는 당연히 어렵죠.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저 부실 종목 추천하는 거, 부실 종목을 사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추천할 때도 전문가가 추천해도 안살수 있어서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사업 아닌가요? 상한가 먹겠다고요? 상한가가 좋은 종목이 상한가 치는 거 봤어요? 훌륭한 기업들은 상한가 없이 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실한 기업수록 상한가 많이 갑니다. 왜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죠. 내가 상 간다? 빨리 와. 안 가? 빨리 와야 돼. 상한가 먹지. 그러니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종목들은 상한가 잘안 가요. 그죠? 꾸준히 가는 거지. 아유, 또 올라왔네. 저거 난리 났다. 몰라. 하여튼 뭐, 오늘 신나게 나가네. 참. 신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40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업을 하라고, 그죠? 이 40강 강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초보, 그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포트폴리오 전략. 이건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어디까지 갔나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되는 것은 공부가 되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와 판단력이 커지면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기 때문에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서둘러서 제한하는 처분 효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처분 효과. 조금 올라가면 그거 놓칠까봐 전전긍긍해서 다 잘라버려. 오래 참고 버티면 언젠가 주가가 반등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평균 5%의 기간 내에 여러분의 수익을 80%의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딨어요? 예. 네. 투자 기간 전체에 5% 기간 남짓한 기간에 80%의 수익을 준다.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시장을 들락거리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을 놓쳐서 여러분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짧은 기간 내에 80% 수익을 주니까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휴,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됩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혼자 나가시죠. 급등 상한가 먹어야 돈 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가는 종목,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큰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서둘러서 제한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오래 참고 버티면 언젠가 주가가 반등하겠지. 그 부실 종목을 붙들고 오래 투자하고 못해. 그거는 비자발적인 투자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급등 나가려고 먹으려고 샀는데 그게 부실 종목이라 급락이 나가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일은 생기게 되는데 어때요? 그토록 긴 세월 기다렸건만 거북이보다 느린 주가 반등을 지켜보는 게 애같하죠. 실제로 우리 일원이 실제 보여줄게요. 제가 산 종목이 뭐 써니전자? 예. 써니전자. 참, 또 나가네. 써니전자가 여기서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일원이 전문가님, 에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요? 종목이요. 그래요? 아휴, 껌딱지처럼 올라가고 있어, 껌딱지. 이게 뭡니까? 이 껌딱지가 얼마나 수익 났나 보세요. 자, 보시죠. 껌딱지. 이 껌딱지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2019년, 예. 언제 사줬어요? 2월 달에, 1월 말, 1월 중순에 사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껌딱지가 지금, 이게 더 나갔나? 껌딱지가 얼마 갔나 보시죠. 이 껌딱지가 지금
제 방에서 갖고 갔는데 135%입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한가 있습니까? 여기 나왔죠. 이 팔아 여기서 팔으면 되잖아요. 뭐 안철수가 돌아온 데나 어쨌거나 그랬다고 또 안철수 테마 딱 붙여. 우리는 여기서 실적이 괜찮을 때산 거예요. 실적이 부진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별을 만들면서 계속 나갔어요. 껌딱지가 지금은 135%. 지금까지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졸업하고 나갔으니까. 지금 벌써 이게 135%. 말도 안 돼. 아니, 대박 아닌가요? 1년 농사 135%래. 대박이죠. 은행 갖다 놓으면 2%도 안 주는데 이건 135%를 줬어. 이것이 여러분이 주식을 조금만 회복되면 원금 손실에서 딱 벗어난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마련해. 그게 뭐냐면 우리 유리원이 뷰웍스에서 그랬어요. 전문가님, 나 잘라야 될 거예요. 오늘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뭘 잘라요? 아니, 전문가님,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차에 실어놔려고요. 시장도 안 좋다는데. 제 방에서 6개월 이상 공부했는데도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더 들고 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정별로 가고 있잖아요. 왜 먹담합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잘랐는지. 잘나가죠. 잘라야 됩니까? 이게 지금 벌써 얼마요? 30 몇 프로, 40몇 프로가 벌써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다 이게 본전이면 다 처분해보고 싶어요. 본전이면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데 다 잘라. 긴 세월 참고 참고 참다가 본전이 오면 분노에 처분을 해버려. 두번 다시 본전이 안올 거라고 그냥 지레 짐작하고 댕강 잘라버려. 그러니까 더 가버려. 아휴, 괜히 잘랐어. 이걸 뭐라 그런다? 인간은 원금 손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재무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처분 효과라 한다. 처분 효과. 이런 처분 효과가 생기는 여러분이 충동이 생길 때, 아닌데 이거. 충동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아야 돼. 더 가야 된대. 본전이 왔으니까 더 가야 된대. 본전만 오면 다 잘라버려.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본전에 잘라. 이게 뭐다? 처분 효과다. 그걸 처분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 경제학에서. 인간의 심리를 판석해 보니까, 처분 효과에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부터 기업에 좋은 일이 생겨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에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전이 오기면 힘들 거라고 서둘러서 매도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다.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본전이 왔다고 댕강 잘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못 이깁니다. 그죠?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처분 효과 하고 싶을 때, 수익을 차익 실현하고 싶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도 좋은 일이 벌어질까를 끊임없이 분석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포트를 짜놓고, 뭐, 그랬더니, 어제도 제가 유튜브 딱 들어갔더니, 뭐, 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뭐, 돈을 벌어주겠대. 여러분, 세 종목으로 압축하면, 1억을 들고 3천만 원씩 샀을 때,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공부가 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지만, 초보자는 못 이깁니다. 다행히, 다 상승을 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3천만 원짜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손절할까요, 또? 다 잘라버리게 손절? 3천만 원에 손절해 10% 손절이면 300만 원씩 날라갑니다. 난 1000만 원씩 담았습니다. 100만 원 날라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공부가 아직 덜 됐으니까 1억이면 10종목 사겠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집중 투자한다고 몰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주식이 무서우니까, 전문가님. 아, 요즘에 그냥 동일 비중으로 그냥 골고루 담아놨더니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떨어지는 종목 있고 올라가는 종목 있고 마음이 진짜 편안해요. 단타하다가 7,500 까먹었거든요. 이제는 단타 안 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포트를 짜놓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고 갈수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사서 내 종목은 잘 가고 많이 사서 안 간다는 얘기도 안할수 있죠. 왜? 동일 비중이니까. 이거 이해 가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 다 나와. 꾸준히 가고 있죠. 오늘 또 나갔을까? 그 이익 내고 그냥 꾸준히 가니까 이게 지금 몇백 프로예요. 다 무슨 뭐 이격 나서 팔고 뭐 아우성 치고 뭐가 됐대나 못 됐대나 여러분이 다 그러죠. 근데 좋은 종목은 그냥 가는 거예요.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치? 우상향 가는데 이걸 왜 잘라요? 이거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잘라요? 이거 올라갔다고 이평분 뭐 그죠? 차익 실현 나갔다고 끝나요? 아, 이 주봉을 보면 그냥 쭉 가고 있네. 아유, 쭉 가고 있잖아요, 쭉. 그러면 안 팔어. 템플턴이 월봉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월봉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그죠? 아, 주봉 보고 그냥 우상향 가면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뭐 돈이 눈땡이처럼 커지는 거지. 뭐 월봉이 어쩌저쩌고, 뭐 연봉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아, 월봉을 보면 안 참을 수 있나요? 월봉을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연봉을 보면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연봉 보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주봉만 보는 겁니다. 일봉하고 주봉. 주봉이 우상향하니까 안 팔아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정리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갈 때까지 들고 가봐라. 그러면 돈이 된다. 그죠? 돈이 된다. 근데 아,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월봉이 어떻고 뭐 연봉이 어떻고 야, 맨날 월봉 밑에다가 뭐 여기서 사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장기로요. 주봉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1000%를 내잖아요. 그죠? 1650%를 내잖아요. 주봉 보고. 여러분 이 가슴 끝났나요? 리노공업이 더 갔나? 우상향으로 한없이 상승 중이죠. 이제는 수익이 끝났다고 서둘러 매도해야 될까요? 리노공업 너또 가냐? 한번 보자. 다 나와? 아직도 가냐? 아유, PBR이 이제 3.13분이 안 된대. 리노공업 어떻게 됐냐? 더 갈까? 아유, 또 나가네. 신고가. 나도 신고가로 갈 거야.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2003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뭐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뭐 수익이 얼마입니까? 뭐 가는데 우상향으로 가는데 왜 잘라요? 이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1150% 났습니다. 나안 잘랐습니다. 그러면 1년에 115%씩 그냥 돈을 벌어줍니다. 세상에, 이런 주식이 어딨어. 근데 다 잘라버리고 나는 안 간대. 내 종목은 안 간대. 뭐 이렇게 가는 종목이 없대.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없대. 우리나라엔 그런 종목이 없대. 그러니까 단타해야 된대. 매일 1%씩 잘라 먹어야 돈을. 단타뿐이 없대라는 거예요. 아, 그 주식농부가 그 단타해서 돈 벌었나? 단타만 해야 돈 번대. 참, 나저 기가 막혀와서 유튜브에 딱 듣다가. 단타만 해야 돈 버는 거래.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단타하니까 전문가가 단타해야만 돈 번대요. 매일 뭐, 매일매일 1%씩 벌으면 240% 나니까 부자가 된대. 얼마를 투자하는 문제지. 그럼 매일 1억씩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요. 그럼 1년이면 돈이 얼마? 그 돈이 커지겠죠. 1억씩 매일 단타를 하면. 1000만 원씩 단타해가지고 부자 될까요? 매일 1%씩 먹습니까? 그래서 무슨 단타가 무슨 뭐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1%씩만 먹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된대. 아니, 안 먹는 날도 있고, 먹는 날도 있고, 그래서 얻어 터지는 날은 어떡할 건데요?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매일 먹었다는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1%만 먹으면 부자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되나? 그죠? 해보세요, 여러분이. 되나? 까먹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자, 얘 보죠. FNF.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들고 가면 수천, 수백 프로 난 거예요. 그냥 수백 프로 난 겁니다. 뭐,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걸 깨닫고 갔을 때, 아이, 그럼 뭐,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시간이 친구지만 나쁜 부실 기업은 시간이 여러분한테 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 사라고는 안 사. 오, 도전 비전 진짜 좋죠. 아휴, 이게 뭐 500%가 넘었는데. 아마 템플턴 19만 안 팔았지. 수많은 투자들이 다 팔았을 거예요. 그죠? 템플턴 19는 못 팔게 제가 했으니까. 간다. 가는 거에 믿어라. 좋은 기업이다. 여러분이 들고 가면 부자 된다. 안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500%라도 그냥 들고 가잖아요. 팔지도 않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투자에서는 매도가 매수보다 10배 중요하다. 사실일까요? 전문가님, 사는 거는 아무 때나 사면서 매도는 할 줄, 매도가 너무 어렵대.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 때나 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사는 건잘 샀대요. 장대 음봉 따라가요. 싸다고. 또 장대 양봉 따라가요. 내일 더 나간다고. 사는 방법을 다 모른다니까요. 그래놓고 사는 방법은 쉽고 매도만 어렵대.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매도를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매도로 인해서 이익의 크기 또는 손실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난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요, 매수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번. 여러분이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강의를 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매도를 어렵다고 그래요. 매수도 못하면서 매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선의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는 자제력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돈이 나가 1억 있습니다. 로또를 박박 긁어서 더 이상 주식을 살수 없을 때까지 다 사버립니다. 그게 매수가 잘한 건가요? 그죠? 맞아요? 나는 매수를 잘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매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자금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많이 사고 싶어서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업 분석 없이 급등하는 종목을 자신만 빼놓고 올라간다고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또는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100%라고 생각한다든지 친구가 돈을 벌었다고 자랑질하니까 나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처음부터 매수가 잘못된 수가 부지기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매수는 잘했고 매도를 모른다고 그래요. 다 잘못된 매수인데. 매수의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참을성을 갖고 더 좋은 기회, 되돌림을 기다리지 못해 매수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매도만 잘못했다고 여겨요. 실제로 제 방에서도 전문가님 뭔데요? 솔브레인. 지금은 그 가격을 올라갔어요. 그 가격을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템플턴이. 일본 수출 규제로 소부장을 수출 규제하는 게 여기서 매수 추천 나갔습니다. 안 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이 안 사요. 보다대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 사요. 여기 나가도 안 사. 자, 추천 나갑니다. 사세요. 또 나갑니다. 사세요. 그런데 어디서 사죠? 장대 양봉이 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 설마 가겠어? 저게 비싼 종목인데 가겠어? 그러니까 안 사. 그러다 어? 장대 양봉이 나니까 이제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또 급등 나가니까 또 그다음 날 나가고 그다음에 딱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 산 거예요. 그 제가 방송하는데 유료 방송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아, 나 손실이에요. 아니 내가 추천한 날이 분명히 여기 있고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손실이냐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요, 쫓아가서 제가 샀거든요. 제가 분명히 장대양봉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이게 매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깎아주면 여기서 사면 안 됩니까? 깎아주면 여기서 사면 안 됩니까? 왜 여기 가서 쫓아가 사냐고요. 나만 빼놓고 더갈것 같으니까 쫓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터지는 거죠. 사지 말라. 사요. 지금은 와서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나 있지만. 그럼 이렇게 참기가 쉽냐는 거죠. 자, 내려왔습니다. 또 갑니다. 더 사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또 내려와서 더 사세요. 이 수익 딱 깔고 있죠. 이래야 되는데, 매수의 유혹이 있더라도 참을성을 갖고 더 좋은 기회나 되돌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그리고 매수해놓고는 매도만 잘못됐대. 매도를 모른대. 매수도 모르면서 매도만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도가 90, 뭐? 100%? 10배가 더 어렵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수도 잘못됐기 때문에 매도도 잘못되는 거예요.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자신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죠? 자신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매수했으니까 떨어지고, 자신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잘랐더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라 그러냐. 자신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자신이 매도하면 올라가더라. 왼수 같은 종목.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이 유료원들도 공부해 보면 매수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봐요. 그저 장대 음봉 나오면 깎아주니까 싼줄 알고 쫓아가서 매수하고. 급등 나가는 거, 전문가도 또 단타방에서는 추격 매수해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추격 매수, 조정 들어가면 사래요, 또. 예? 조정 들어가면 더 사래. 이 이런 데 가서 왜 사가지고 조정 들어가면 더 사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사고 기다렸다가 조정 들어갈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추격 매수를 해야 단타가 할수 있으니까, 트레이더는 단타를 할 수밖에, 추격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장기 투자는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그 제가 무슨 표현하죠? 버스가 가면 리무진이 온다. 그럼 리무진에 사면 되잖아요. 리무진에 올라타면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쫓아가서 버스를 타겠다 그랬다. 그냥 코피 터지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아우성 치는 거지. 맞아요? 이제 그 말이 이해가 간다. 3번. 아직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래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절대 사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사지 마세요. 장대 양봉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르륵 미끄러졌잖아요. 그래도 장대 양봉 살래요? 단타에서 이거 먹겠다고 쫓아가서 매수했죠? 여러분 장기 투자잖아요. 그럼 장대 양봉 사야 됩니까? 떨어지는데요? 장대 음봉 사야 됩니까? 떨어지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죠. 수많은 종목들은. 장대 음봉 사야 됩니까? 떨어지면 여기서 사면 되지. 여기서 왜 사요? 매수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뭔 생각만 해요? 매도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방법이죠. 진짜 그렇네. 그럼 어디서 볼래요? 여러분이 하이닉스. 나더 나가네. 장대양봉 살까요? 더 떨어지는데. 장대양봉 살까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장대양봉 사요? 그냥 가다가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지 말자. 싸다고 살지 말자. 장대양봉은 웬만하면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자꾸만 급등 나간다 쫓아가서 사고, 트레이더 방에서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급등 나가서 쫓아가서 사가지고 그몇 프로 먹겠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자식 가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 여러분 손절해야 되죠? 손절합니까? 템플턴이 이런 걸, 이걸 보고 손절하라고 그럽니까? 예. 네. 여기서 샀다고 손절하라고 그럴까요? 손절 안 시킵니다. 사는 방법도 잘못됐으니까 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아침부터 급등 나가는데 왜 쫓아가요?
18%가 아침부터 18%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오히려 갖고 있는 여기서 산 사람은 잘라먹고, 아, 저번 아니 잘라먹었어요. 갑자기 급등나가 이상해요. 그래서 잘라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사. 얼마나 좋아요. 사니까 또 수익이죠. 그런데 쫓아가서 사니까 코피 터지고. 손절! 그러면 여러분 또 손절할 건가요? 안 사면 손절할 일이 없죠. 그냥 급등 나간다고 가서 쫓아가서 사가지고 또 전문가가 떨어지니까 또 손절하라 그러면 또 댕강 잘라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맨날 나가. 천만 원 주고 손절 한번 해봐요. 10%만 손절하면 벌써 100만 원 날라갔는데.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 이야, 오늘 멋지다. 아, 동진 세미캠 저렇게 나왔어. 이야, 진짜 멋지다, 정말. 어우, 우리 의련들은 신났네, 정말. 이야, 오늘 동진 세미캠. 이게 뭐야. 여기서 사준 건데, 이거. 어이, 또 나왔네. 오늘 캠시스는 또 난리 났어. 야, 축하드려요, 캠시스. 어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캠시스. 차, 어제도 그냥 시장 떨어지는데도 그냥 드론 수혜주라고 그냥 펑펑 나가네. 이게 뭔 일이에요? 예? 좋은 종목을 한설택, 이렇게 좋은 종목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1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이 즐겁잖아요. 투자가. 아이고, 좋아요. 그죠? 무료 추천주. 그죠? 아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잘못된 매수 방법을 잊지 말라. 자신만의 매도 기준은 있는가? 무엇인가? 매도 기준 딱 세 가지다. 테마, 작전 등으로 이의 없이 오를 때. 실적도 부진한데 이의 없이 올라요. 그럼 작전 세적이잖아요. 아니면 테마전에. 잘라야 되잖아요, 먹고. 매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죠? 또 뭐예요? 더 좋은 투자 대상이 생겼을 때. 아, 이거 내 거는 주도주가 아니래. 주도주가 하는 종목을 사야 된대. 주도주가 하는 종목을 살라고 내가 팔았습니다. 잘했나요? 잘했잖아요. 야, 동진이 난리 났네. 8% 넘어갔어. 야, 오늘 뭐 동진이가 완전히 신납니다. 동진이가 또. 야, 동진이 어디까지 갈 거냐? 저도 모릅니다. 우리 의료원들은 신나는 거지, 뭐. 아휴, 템프턴 팔아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다. 대신 뭐 한 소리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아휴. 주식이 왜 이렇게 오늘 신난 겁니까? 예?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우리 종목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실적 좋은 종목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니까 기관, 개미 다 팔고 도망가고. 그죠? 기관도 팔고 도망가고. 외국인만 사잖아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난리 시뻘겋게 난리 난 거예요. 예? 난리 났습니까? 예. 오늘 9일 날이니까. 자, 개인들 사고 있고요. 기관 팔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1,100억을 사줬네. 그러니까 우리 종목들이 지금 난리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가님 나 계좌가 시뻘개졌어요. 뭐 동진이가 8% 넘고 슈프리마 9% 넘고 뭐 삼양이 4% 넘고 뭐 이 난리 났지 뭐. 그죠? 한솔이 10% 가고. 그죠? 아이고. 캠시스가 지금 6% 가고 막 난리 났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다. 이런 종목을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제가 차트 기법 내가 오늘 하나 첨부 공개합니다. 또 하나 공개합니다, 오늘도. 자, 21선이 60일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팔고 도망가야 돼요. 60일선 아래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팔고 도망가요. 거래량이 없어도 도망가야 됩니다. 왜? 1000%가 넘게 올랐으니까. 60일선이 우상향으로 꺾였습니다.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꺾였습니다. 도망가요. 60일선의 장대 음봉 거래량이 분출하면 일단 매도 시점 도망가라. 주가가 60일선 아래에서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면 일단 도망가라. 60일선의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면 도망가라. 도망갈 자리를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이거를 손명환 씨가 예, 반대 매매로 71만 주를 날려서 300억이 날라갔습니다. 전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신용을 차라리 안 거는 게 낫지. 어쨌든 사실입니다. 자, 또 갑니다. 삼양식품 4분기 실적 개선이 예측되면서 계속 나가죠, 신고가로.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우상향할 때 바이앤드 홀드 전략을 가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60일선이 우상향하면 강력 보유하라 그랬죠? 아무것도 믿지 마라. 전문가 말도 믿지 마라. 그냥 보유하라. 이건 뭐예요? 국순당.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들고 오는 게 뭐냐. 삼양식, 뭐? 삼성생명. 이런 거 들고 와요. 참 답답하죠. 이건 뭐 갑니까,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이걸 들고 와요. 이런 거 들고 온다. 전문가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더살 수도 없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예? 신저가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게 업황이 가는 종목이냐고요, 보험주가. 보험주가 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보험 포화 상태입니다.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영업 수지율이 나빠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은행주도 지금 힘들죠? 신저가 깨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업황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요.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럼 안 사야 되는데 사갖고 온다니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그죠? 투자가 즐거운 거죠. 오, 정말인데. 그래서 저는 투자의 핵심은 뭐다? 돈 버는 기업의 동업을 꾸준히 하라. 그래,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러면 매일 뭐 차트로다가 동업한대. 원도 급등 먹어야 된대, 뭐.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대. 급등 상한가 안 먹고도 그냥 펑펑 지금 수익은 7%, 8% 먹는다고 아우성 버거지 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7%, 8% 한솔 테크닉스.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몇 프로를 먹은 거예요? 뭘 팔아요? 지금 여기서 뭐요? 여기서 우리 산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 건데, 그죠? 지금 몇 프로 나갔어요? 이게 아니 이게 뭐 먹담합니까? 에? 먹담합니까? 지금 얼마예요? 벌써 42%예요. 무슨 3% 4% 7% 먹고 앉아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은 이렇게 돼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매일 잘라가지고요 수익을 못 내게 만들어. 어우, 저건 저 어떻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다. 야, 신났다. 그죠? 신났죠. 아, 스마트폰 수혜주가 좀 떨어졌네.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데 지금 엄청나게 오늘 그래 24포인트 빠진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신지기업, 헤이즈마트. 그죠? 매물대 지지할 건가요? 그죠?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자, 이 떨어질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여기저기서, 어휴, 동진이 8% 넘어가고 난리 났네. 8% 넘어가, 9% 넘어가는 게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난리 났어. 한솔, 뭐, 어? 슈프리맘, 뭐, 동진, 뭐, 난리 났네, 이거. 잘 모르겠다, 저도. 여러분, 우리 유연도 그냥 배 터지게 먹어라, 그냥. 그죠? 이거에 가는 방법이. 그래서 돈 버는 게 동업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오늘 아주 신났네, 진짜. 외국인들이 막 사주니까 그냥 시뻘개졌어, 전부 다. 아휴, 몇 종목 빼놓고는 전부 시뻘개졌어. 난리 났습니다.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가치주. 여기서, 아유, 전문가님, 나 무서워서 못 사. 너무 비싸. 그죠? 너무 비싸서 안 산대. 그랬더니 몰래 샀어. 너무 비싸서 안 산대. 이게 뭐예요? 너무 비싸. 근데 왜 나가지요? 신고가. 아니, 네이버보다 더 세게 나가. 그죠? 신고가. 와,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얼마,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를 간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요. 60% 나갔습니다. 예. 안 팔어? 네, 안 팝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들고 가면 15년간 38배 왔어. 15년간 38배 나갔어. 여기 가면 이게 뭐야? 7,000배가 70배 나갔어. 예스. 예? 2001년부터 샀으면 70배가 나갔어. 부자 되기 싫어도 부자 돼. 그런데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무슨 부실종 못 사가지고 있다가 그냥 손절한다고 또 아우성 치고 급등 나가다 떨어지면 손절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아유 손절이 뭔 좋아요. SNS 탭 잘 나가죠. 영업이익 잘 낸다고 그냥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네. 아 반도체 나간대. SNS 탭. 아유 또 나갔네. 뭐야 이거 13%가 나갔어. 아휴 난리 났네. 참 13%가 또 나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반도체 주도주 아니라고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있죠? 부실 종목만 상한가 먹는다고 그거 먹고 앉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지금 얼마나 가는 겁니까? 펑펑 나네, 오늘 13%, 13.93%? 참. 개별, 뭐, 블러썸, 뭐, MNC. 아, 이런 거 진단을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이거 좋은 종목인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돈 못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봐봐요. 아,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저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에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났습니까? 한 푼도 영업이익 못 나요. 그럼 뭐예요? 수익가치? 마이너스. 성장가치? 마이너스. 사야 될 종목일까? 아닐까요? 안 사야 될 종목이잖아요. 갔다가 뭐 작전 세력으로 갖다 쭉 끌어올렸다가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올라가네, 그냥. 돈 잘 봅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돈 잘 보는지. 자, 영업이익 24억, 52억, 82억.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13억, 16억, 20억, 22억, 41억.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수익가치 증가. ROE, 성장가치 4, 5.8, 11.8, 성장가치 증가, 자기자본 증가. 이게 가치투자잖아요. 이거 가치투자가 됩니까? 그 전문가들이 가치투자를 해요, 이걸? 우리 방은 가치투자만한데요? 이거 추천해놓고? 가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수익가치 감소, 성장가치 감소.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이런 걸 사고 갔더니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알아서 갔더니 진짜 가치가 커지는 종목 샀더니 정말 주식이 돈을 벌어주네. 가치가 힘들 때,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매수했더니 점점 커지네. 이게 뭐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문가가 또 무슨 뭐 스토리를 해가지고 뭐 블러썸 뭐 어떻게 돼서 그죠? 뭘 불안해요? 정배열을 깰 때까지 가라니까. 그죠? 지금 반도체는 주도주로 가는데 무슨 깨긴 뭘 깨요? 주도주로 갈 때는 그냥 사정없이 가는 거죠. 진단 불가. 진단 불가라니까요. 뭐 생각해요? 역별 갈 때까지 갖고 가라니까. 자꾸만 그냥 돈 버는 기업은 자르고 좋은 기업은 함부로 손절 매수도 안 되고 재차 상승으로 갈 때 추가 매수는 용기가 배짱이 있어야 종잣돈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심적으로 투자에 흔들리면 본전만 생각해서 물타기를 자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나 몇 년이 지나서 본전이 이제 됐으니까 매도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도할까요? 본전 왔으니까 매도할까요? 주가가 본전이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좋은 일이 기업이 생겨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져 더 좋은 일이 벌어지기에도 불구하고 본전 심리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팔려고만 하더라. 주식 투자에서 본전하려면 시작부터 하지 말지. 왜 마음고생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은행 갖다 정기적금 묶고 그냥 그거라도 만족해야지. 주식 투자의 위험성은 단기에 있는 것이지 장기로 들어갈 때 정말 좋은 주식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이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잖아요.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자, 어디 있나?
자, 그냥 무작위로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들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시장이 어떻게 됐대? 그런 거 아는 바도 없어요. 에? 이거 아니다. 응? 이것도 아니네. 보시죠. 그냥 333만 원씩 담아서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블러썸 M 엔진은 기본을 못 하고 있죠. 기본한다는 게 뭐예요? 부채비율 100% 이하, UVL 500% 이상, PBR 5배 이하, 퍼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 이런 종목들을 무작위 사가지고, 무작위로 사서, 이게, 뭐요? 65종목을 사서 이렇게 333만원씩 들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돈 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종목은 안 사죠. 전문가들이 뭐 스토리 얘기하면 저 블러썸이 앞으로 뭐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질르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333만원씩 샀더니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그냥 코스피 100 종목을 그냥, 코스피 100 종목을 그냥 1등부터 그냥 삼성전자부터 100 종목 100만 원씩 사서 그냥 올해, 이게 아니네. 이게 너무 작게 돼 있는데. 네. 여러분이 얼마나, 예? 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00종목을 들고 갔더니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 자세한 게 어디 있는데 잘안 보여요. 네. 자, 이렇게 100종목 갔더니 예. 기본하는 기업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268%. 이다 까먹었는데요. 그죠? 111% 벌다가 다 까먹었는데도 다시 99%또 올라가면서 수익이 가죠. 이 리먼 사태에 폭락했어도 난한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268% 벌어져. 그런데 이 중에서 우상향하는 종목만 골라서 갔더니 차트가 무려 550%를 벌어져.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까먹는다는 건 대부분 다 부실 종목을 전문가들이 부실 종목을 추천했거나 여러분들이 들고 가지 못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하고 그저 그걸 꺾어다가 부실 종목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니까요. 자, 얘가 뭐지? 카카오 잘, 돈잘 버는 기업.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자, 아까 누구죠? 예. 네. 아니, 그 종목 하지 말고 카카오 사면 안 됐나요? 우상향하고 갔잖아요. 카카오 샀으면 돈을 벌었죠, 그죠? 이게 또 뭐예요, 이거? LG생활건강을 샀으면 어때요? 좋은 일 벌었잖아요. SNS 때 가니까 얼마나 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투자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돈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지 말고요. 진짜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가들 역시 뭐 난리 났어, 오늘. 뭐 그냥 9% 10%막 7%뭐 난리가 났어. 우리 종목들이 지금 시뻘개요 진짜로요. 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보여줘요. 다 우리가 산 종목 오늘 MCNX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보여줄게요. 까짓 거뭐 여러분들이 MCNX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에?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여러분, 무려 준 종목. 아, 이런 거 사면 안 되나요? 예? 한솔 테크닉스. 제가 무려 줬잖아요. 이런 종목 사면 돈이 안 되나요? 한번 볼까요? 돈을 보나?
자, 어디 여기에 뭐 빨간 글씨가 영업이익이 71억, 10억, 69억, 82억, 120억. 점점점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이런 걸 봤더니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니까 매수해서 들고 가라. 이런 건안 사요. 뭐 슈프리마, 동진세미켄 8% 이런 거 사면 안 되나요? 이런 건다 버리고 이상하게 불로섬 MNC 이런 거 산다고요.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지난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하면서부터 7월 1일부터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난리가 났네. 그다음에 뭐 캠시스? 너돈좀 보냐? 예. 네. 지금 6%가 넘게 올랐는데. 캠시스 어제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템플턴은 이거 1월 3일 날 샀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 그죠? 예. 네. 이게 얼마예요? 무려 18% 났어요. 그럼 얘는 과연 돈을 잘 버나? 이런 거 사면 안 되나요? 자, 돈을 잘 버네. 작년에, 재작년에 137억, 올해 100, 작년에 160억, 올해 237억, 오늘 350억 번다는데,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간다. 돈못 버는 기업에 자꾸만 동업을 하고, 돈 버는 기업은 동업 안 해. 급등 나간다고 거기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가면 여러분이 대박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실 분은 이벤트를 활용하시고요. 그죠? 저녁 강의까지 있으니까, 예? 제대로 배우고 주식 투자하라. 또 기회 놓치면, 이제 앞으로 이게 기회 왔을 때또 놓치면 이제 큰 수익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니까, 오늘 진짜 우리 유리원들 아마 굉장히 기분 좋을 거예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죠? 왜? 외국인들이 사주는 바람에. 우린 외국인이 사주면 아주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전부 시뻘게요. 그죠? KG바텍만 떨어뜨렸네. 그죠? 예, 또 가겠죠. 자,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는지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또 목요일에 뵐 테니까 기회를 잘 해서